10년째 꾸준히 봉사를 한다는 것,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일 텐데요. 마포구 공덕동에는 10년째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신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열무와 얼갈이 배추를 손질하고 소금에 절여놓습니다. 찹쌀풀도 물에 풀어 김치 양념을 만들어냅니다. 이날 김치 담그기는 홀몸 어르신들에게 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봉사활동에 참여한 임동희 씨는 지난 2008년부터 봉사를 시작해 올해로 10년째를 맞았습니다. 며느리 봉사하던 발대식이 있었어요. 이제 그때 이제 같이 동참하게 됐고 저희 어머니도 작년에 97까지 살으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됐어요. 열무와 얼갈이 배추가 절여지면 양념에 버무리고 김치를 전달하기 위해 통에 옮겨 담습니다. 김치를 받고 좋아할 어르신을 생각하면 얼굴에 미소가 번집니다. 김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어르신은 매번 찾아와주는 봉사자들에게 고마움보다 미안함이 앞섭니다. 우리가 젊으면 우리가 봉사했으면 좋겠는데 아침부터 젊은이들이 이렇게 노인들을 생각하고 수고를 많이 하셔서 너무나마 감사하고 고맙고. 임 씨처럼 홀몸 어르신들을 위해 봉사를 하는 사람은 모두 17명입니다. 모두 마을의 부녀회와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만나 며느리 봉사단을 만들었습니다. 봉사단이 보살피고 있는 홀몸 어르신은 모두 45명으로 여름에는 삼계탕을 대접하고 겨울에는 김장김치를 전달하는 활동을 펼칩니다. 계절마다 십시일반 자비를 걷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어느 자식이 이렇게 하겠느냐고 그러면서 손붙잡고 너무너무 고마워하시고 어느 분은 이제 눈물 흘리시는 분들도 계셔요. 간혹 가다가 그럴 때 이제 아 봉사를 그런 진짜 말씀 들을 때는 마음이 진짜 굉장히 뿌듯하고. 홀몸 어르신을 부모님처럼 보살피기 위해 시작된 봉사활동.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의 소중함을 떠올리게 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오신영입니다.